아직 멀었어? 아직 멀었냐고. 조금만 기다려. 사실은 난 차 안에서 한 시간도 더 기다렸어. 왜? 들어오지 않고. 연습하는데 방해될까봐. 참, 어머니 퇴원 잘하셨어. 알어. 아까 집에 전화해봤어. 오늘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농담도 하시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? 참, 저녁 먹었어? 아니. 그럼 먹고 들어가. 집에 들어가 봐야 누구 찾아줄 사람도 없잖아.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. 내가 뭐. 그래. 이젠 어머님도 퇴원하시고 징계도 풀렸고 다시 예전처럼 헐헐 나는 일만 남았네 뭐. 자, 마셔. 그래. 고맙다. 그거 내가 할 말인 것 같은데? 응? 이런 기분 처음이야. 나 지금 정말 편안하고 정말 행복해. 미주야. 이제부터는 늘 그럴 거야. 편안하고 행복하고. 그래, 약속할게. 파킹 어디였지? 지하 2층인가? 응? 어? 어. 미주야. 왜 그래? 나 우는 거 처음 보지? 미안해. 이제 더 이상 누구 친구 채미지로 널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자꾸만 눈물이 나. 나 사실은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. 너무너무 힘들어서 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. 하지만 됐어. 알아.